뿌리 깊은 샴푸, 항상 뿌리가 든든해야, 튼튼해야 또 줄기와 잎이 모두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죠. 뿌리 깊은 샴푸와 함께 네. 아, 여러분 풍성한 머리숱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나저나 지금 김일구, 김한진 두 분의 그 2020년 주식시장 대토론의 영상 왜 안 올라오냐 이런 분들 계신데요.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 보시면 맨 위쪽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3시간 가까운 토론, 네, 그거 한번 굉장히 뷰가 다른 두 분의 깊은 생각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영상, 네,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네. 있습니다. 자, 그럼 뉴스 3부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저희가 뭐 얼마 전 뉴스 3에서도 살짝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이제 그때는 합의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고 이제 정식 서명을 했고 서명을 한 거죠. 네, 합의문에 서명을 한 거죠. 네. 그럼 예. 이제 1단락은 확실히 된 거고. 그렇죠. 1단계 합의에 이제 양국 대표가 이제 합의 서명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단서 조항은 있어요. 뭐 양국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말씀드릴 여러 가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세부과 다시 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조건이 들어가 있으나 그것은 사실은 양국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도 뭔가 지키지 않으면 중국도 미국이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겠어요. 중국이 중국은 네. 준수했다고 주장하는데 준수하지 않았다고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중국도 뭔가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세상의 합의라는 게 뭐 그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간 게 2018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8개월 만에 어쨌든 봉합하는 결과물을 전 세계에 내놨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86페이지짜리 합의안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86페이지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걸 세세히 다 말씀드리면 아마 86분 이상 걸릴 것 같아서 네.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네. 공개된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가장 네. 큰 게 헤드라인도 이걸로 많이 뽑았어요. 중국이 2020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네. 내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에 걸쳐서 미국의 제조, 에너지, 농업 분야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최소 미니멈 2천억 달러 이상 늘린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보다 2천억 달러 그렇습니다. 늘린다. 예를 들면 전반적으로 뭐 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국은 미국에 한 5천억 달러 수출을 하고 미국은 중국에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출하니까 네. 한 해에 한 3,500억 달러 무역 역조가 중국에 발생을 하거든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근데 이것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측면에서 한 해에 1,000억 달러 이상 중국이 수입을 늘리면 산술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역조가 3,000억 달러 수준에서 2,000억 달러 수준으로 준다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 네. 그 전제는 어떻게 될지 맞을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역 합의 상황이 중국의 대미 수출을 오히려 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수입을 늘리는 만큼 또 중국의 수출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 간의 무역 역조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과연 합의문에 담긴 것처럼 구현이 될는지는 결과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제조, 에너지, 농업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대체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죠. 특히 농업이라는 건 뭐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이른바 팜벨트 쪽에 대두라든지 뭐 이런 농업 분야의 수출이 가시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제조업 사이드에서 중국이 네. 미국 제품의 수입을 늘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일부러 미국 제품을 지금 안 사가는 게 아니니까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제조 제품이 중국에 수출이 잘 안 되는 거니까요. 그 대신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약속 그러니까 한 해에 천억 달러 이상 늘린다는 약속을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품목이 뭐냐 농산물? 당연히 에너지 농업 농산물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사오지 않고 이쪽에서 사올 경우에
또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농산물이나 미국의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틀면 이 약속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네. 약속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합의안이 발효한 지 30일 만에 그러니까 네. 이 합의안이 발효가 오늘부터라면 오늘부터 30일 안에 이른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동계획을 중국이 미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굉장히 이제 그 지속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사실 그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중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를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기술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지나면 팽당하는 그건 뭐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중국에 현지 진출할 때 합작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경우도 없어야 된다. 그런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나 압력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네. 합의 안에 또 양측이 서로의 서비스에 대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저는 중요한 문구라고 보는 게 다시 한 번 좀 양측이 서로의 서비스에 대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기 위해서 건설적으로 일해야 된다. 이게 뭐 어려운 얘기지만은 어떤 서비스를 중국의 서비스가 미국에 들어갈 때 미국의 네. 서비스가 중국에 들어갈 때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반영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국의 서비스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서비스요? 네.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미국 구글? 서비스. 아니, 그렇죠.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페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준을 만드는 서비스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중국에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미국은 뭘 해주냐. 앞서서 대중관세 12월 달에 부과하려는 거 취소했고 $1,200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적용하던 관세 15%를 7.5%로 인하를 하고 그리고 $2,500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해 11월 선거 때까지는 유지를 한다. 이건 네. 이제 이미 보도가 됐는데 그래서 미국이 양보한 거는 15% 관세 7.5%로 인하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아마도 합의문에 미국 측 양보안이 담긴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어제 이제 뉴스가 됐습니다만 기존의 환율 조작국 지정했던 것을 해제하는 그런 것도 조치가 담겨져 있죠.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 유호 부총리 사이에 협정문에 사인이 되면서 장장 18개월 동안의 양국 간의 첨예한 무역 갈등은 일단 봉합이 됐는데 문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중국의 어떤 일방의 준수가 없으면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 중국의 어떤 그 이 합의문의 이행 과정을 굉장히 그 근접 거리에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든지 네. 또 대선의 과정에서 유불리를 떠나서 잠복해 있는 대중 이슈를 제기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화면을 하나 그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요. 자, 이 사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유호 부총리 사이의 서명 직전의 사진이거든요. 사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합의문에도 서명의 주체가 트럼프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류 부총리인데 사실 격이 맞질 않죠. 아, 그렇죠. 제 생각에는 외교 관례상 맞다면 그 서명문의 주체가 류호 부총리라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나 뒤에 서 있는 스티븐 문유신 정도가 아. 사인을 하고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는 당연히 시진핑 국가주석이 앉아야 하거나 적어도 리커창 총리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부총리격인 물론 경제 분야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복으로 여겨지기 실세이긴 합니다마는 네. 한창 격이 떨어지는 부총리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아서 서명의 주체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앉고 싶지 않았다는 것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왔을 경우에 무언가 더 많은 양보안을 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담감을 양국이 서로 피해가는 사실상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그
특기할 만한 조금 평범치 않은 그런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 대단한 게 이 유어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대표단을 세워놓고서 본인의 참모들 문유신이라든지 로버트 라이트하저 이런 사람들을 18개월 동안 이 사람들 너무 고생을 했다고 네. 이렇게 일일이 굉장히 오랜 동안 소개를 하는 과정도 사실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언유주를 하다 볼까요? 이게 좀 특기할 만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나왔다 네. 이렇게 논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시진핑은 자존심 좀 챙기고 저 트럼프는 좀 실리 챙기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양쪽 다 비교적 이제 그 내부의 정치적인 역학 관계란 이런 쪽에 이 무역 합의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미국이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면. 어차피 도발을 한 게 미국이기 때문에 네. 외형적인 결과물이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네. 미국산 제품 서비스를 매년 천억 달러 이상씩 순증시킨다 이런 건데 네. 이게 중국 경제에 무슨 부담이냐 이렇게 봤을 때 결코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중국도 뭐 크게 손해본 건 없다. 어차피 먹어야 되고 어차피 기름 떼야 되는 거니까. 네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 라임 자산운용의 펀드 예. 판매 중단 사태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전에 드렸지는 않았죠. 저희가 많이 이건 다루지 않았었던 예, 몇 번 이제 저희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언급해드리고 또 네. 권순희 기자도 한번 이제 특집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굉장히 일이 좀 커져가고 있어요. 이게 그냥 최초에는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네. 라임 자산운용이 리스크 관리에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스탠스가 네. 나왔었거든요. 작년 12월에. 그런데 이게 쭉 계속해서 환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최초로 10월 9일 날 6,200억 규모의 펀드 자금 환매 중단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작년 10월 9일이요. 그렇습니다. 네. 2,400억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12월 14일 날이죠. 12월 14일 날 환매 중단 금액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실제로 그 며칠 후에 감독원이 그 국회의원실에 자유한국당의 성일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조 5,587억이다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한 2조 이상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이제 뭐 환매 중단 금액. 그러니까 환매 중단이라는 게 내가 펀드 가입한 사람 나 저 돈 돌려줘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못 주는 금액이. 네, 못 주는 금액이. 2조요? 2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리스크 관리의 실수냐 아니면 라임 자산운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 사기냐 이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주로 이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였던 그 라임 자산운용 이종필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도주 중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신원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사장의 어떤 신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뭘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금융회사의 모럴 해저드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국내 금융사가 일으키는 가장 큰 규모의 네. 금융사기로 번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니, 상황이죠. 금융사기랄 게 네. 저는 이제 잘 이 사태를 파악을 못한 건지 몰라도 예를 들면 어디 펀드에 가입을 했는데 네. 그 펀드의 돈을 펀드 가입비를 받아서 딴 데 썼으면 사기인데 예. 그 펀드를 가입을 했으면 이런 거죠. 고객의 돈을 받아서 네. 원래 그 정관이 있잖아요. 네. 펀드는 정관이 있는데 그 운용 지침이나 정관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운용 성과가 안 좋아서 네. 마이너스 20%에서 30% 나오고 또 그 펀드의 운용 자산에 유동성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까지는 법적인 거예요. 그까지는 가능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사기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네. 만약의 경우에 네. 운용의 주체가 그 사태를 예상하거나 미리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펀드의 자금을 받았다면 그것은 이제 금융사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이 환매 중단이 됐던 게 뭐였냐면 국내 코스닥 기업을 비롯한 비상장 기업, 국내 이제 소형사의
CBBW에 투자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것을 엑싯하려면 이 전환과 그러니까 CB라든지 BW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네네네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네. 바꾸지 못하면 계속해서 정크본드 형태로 이제 만기를 가야 되고 만기가 되면 이제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자 플러스 얼마를 받아가지고 고객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환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펀드로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만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우리 이 채권 만기 될 때까지 주식으로서는 값어치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채권 만기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환매 제한을 걸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뭐 그럴 수 있네요. 왜냐하면 뭐 코스닥 시장도 안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조금 가볍게 그리고 워낙에 뭐 5조 이상 되는 펀드에서 몇천억 정도 2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아 다른 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인데 라임이 5조예요? 네. 수탁구가 5조 이상이죠. 이야.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펀드로 받아서 투자했던 각종 펀드들이 다 유동성 위기에 이제 그때 아. 대표적인 게 무역금융펀드라고 미국의 IIG 인터내셔널 인베스트 그룹의 그 무역금융 관련된 펀드 했는데 그 운영의 주체 네. 원 펀드가 미국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위원회로부터 자산 압류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과연 라임에서 그냥 단순한 부분적인 리스크 관리의 실수였냐 아니면 그 막대한 수탁고를 단기간에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실 자산에 투자하면서 그 내부적으로 알면서도 이렇게 그 수익률을 높게 주기 위한 돌려막기라든지 그냥 이른바 폰지 아니에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 의도적으로 펀드 운영을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또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를 통해서 라임 자산 운영의 펀드에 가입한 사람들은 도대체 그러면 10월 달에 부분적으로 환매 중단이 됐을 때 금융감독기관에서는 뭘 했냐 그때부터 빨리 기민하게 움직여서 그때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니까 그나마 빨리 환매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 3개월 이상 지나고 있잖아요. 3개월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펀드 환매 중단이라는 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상태를 방치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불만들을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운영의 주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운영 책임자가 지금 신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한계 금융회사의 모랄 해저드라든지 내부 관리의 소홀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규모가 펀드 환매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환매 제한 이후에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면 그러면 네. 적든 많든 과연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까지도 이제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금융사기의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아야 되고 또 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에서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규명하고 또 만약에 금융회사들끼리 어떤 그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판매사의 책임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도 집단 소송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예. 아니 뭐 몇 조 원 되면 예. 굉장히 큰 규모인데 사실은 어떤 사모펀드 회사의 어떤 자기 자본이라는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펀드 자산의 유동화가 여의치 않다면 라임 자산 운용의 자기 자본을 다 저 배상한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투자자들은 다시 DLF 사태처럼 네. 과연 이 펀드 판매한 데는 굉장히 큰 금융회사니까 아니어서 주로 이제 은행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판매한 쪽의 책임은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규명해보자. 아, 감독기관도 들여다봐야죠. 어디 은행 뭐 이런 데서 또 통해서 많이 일로 가입을 했군요. 당연하죠. 자체 판매는 없어요. 아, 다 이제 위탁 판매를 하죠. 그 은행이라든지 증권회사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DLF 사태를 경험한 지 이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네. 사실 이건 내부의 이제 금융회사에서 만들어진 리스크에 다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자, 라임 사태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 쪽에서 약간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모건영 팀장도 뭐 그 비슷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예. 네. 실제로 그러면 그 QE를 좀 줄인다? 연준이 이제 페드라고 이게 워싱턴에 있는 그 페더럴 리저브의 어떤 헤드쿼터의 수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준 의장이고요. 네. 지역 은행들이 또 지역 연준 은행들이 있어요. 각 지역별로.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있거든요. 여기 총재가 로버트 카플란이라는 총재인데 네. 이분은 성향이 뭐 그다지 극단적인 매파도 아니고 그다지 극단적인 비둘기파도 아니고 약간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네. 기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준의 유동성 관리 그러니까 우리가 오건영 팀장이나 곽도기 부장이 흔히 얘기하는 레포 시장을 통해서 네네네. 레포 시장에는 단기 채권을 우리가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유동화시켜 저 공급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유동성을 푸는 것들을 이제 좀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12월 9일 날 기준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좀 줄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그저께 네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FOMC 멤버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 댈러스 연준의 카플란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 연준 내부의 의사결정자 등이 중에서 야 우리가 단기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단기적으로 풀었는데 이게 금융시장의 어떤 안정화에 기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이 다른 투자로 이어져서 네. 자산가격의 급상승 버블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정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확대 속도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확대 속도 그러니까 돈을 푸는 규모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늦추는 계획을 찾기를 희망한다.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주식시장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작년 하반기에 세 번의 금리 인하에 의해서 또한 10월부터 그 재정증권을 사면서 반대로 금융시장에 돈을 많이 풀었던 네. 연준의 어떤 정책 그리고 약속을 했거든요. 2020년 2분기까지는 계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투자자 헤지펀드라든지 은행들이라든지 증권회사들이 뭔가 많이 샀을 것이다. 네네. 이런 추론이 가능하고 최근의 랠리는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을 때 연준 내부 의사결정자들 중에 사실 그 원래 자금을 푸는 목적 이외의 돈을 쓴다면 우리가 좀 제약해야 된다. 그래서 카플란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이게 QE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QE의 파생상품이다. 디리바티브 오브 QE다. 뭐냐면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파생되는 어떤 금융의 그 컨디션을 만들고 있는데 기여하는 QE다. 이렇게 해서 부작용을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파생상품인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최근에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연준 의사결정자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돈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올리는 그런 단기 유동성 장세에 어떤 좀 느슨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석가들이 좀 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죠. 네, 돈의 힘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이제 어느 정도 네.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예, 네. 그런 이제 뉴스 플로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뭐 설명드릴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지훈 박사님 빨리 만나러 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